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하마스가 학살한 인원은 1200여 명, 납치한 인원은 240명 이상인데 이 가운데 석방된 인질을 제외한 나머지 133명 중 최소 36명은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인질 석방과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가자지구를 공습해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테러리스트들을 13,000여 명을 살해했고 하마스의 24개 대대 가운데 20개 대대를 해체시켰다는 입장인데 하마스의 고위 지도부 대부분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가자지구의 사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 수는 21일 기준 34,1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14,000명 이상, 여성이 9,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발생한 이스라엘 측 약 260명의 전사자와 1,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الأم كانت شهيدة وهي حامل في هذا الطفل الجميل كانت حامل في 30 أسبوع حملة وصلت الأم في حالة أنه مستشهدة وفاة محققة تم الولادة بشكل عاجل للطفل لإنقاذ ما يمكن إنقاذه ب 게다가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현지 구호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지는 등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우방국들의 시선도 차가워진 상황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전시 내각은 라파에 대한 전면 공습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전면 공습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공습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이 내건 전쟁 목표 중 하나는 하마스 괴멸인데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라파 공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하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라파 지역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이밈 아크로빔 낙비르 타 라하츠 아츠바이 와 암디니 알 하마스 키 조타 데르흐 하이히다 לשחרר את חטופנו ולהשיג את ניצחוננו. 지금 현재 지하에 약 하마스 4개 대대가 지금 언둔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연정 파트너 정당 5개도 오히려 리쿠드 당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라파 공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집트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 라파 침공 작전의 첫 2-3주 동안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는 이미 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여서 약 150만 명의 피란민이 실질적으로 대피할 곳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런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습 자체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최근 심각한 기아 위기에 직면한 가자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We don't think there's any effective way to evacuate. There's no way to conduct an operation in Rafah that would not lead to inordinate civilian harm and would severely hamper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거듭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당국의 입장은 하마스 괴멸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 자체가 군사적 승리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거는 뭐 가능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마스 조직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마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완전한 소멸 자체는 어렵죠. 미 국가정보국도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실제로 파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년간 하마스의 지속적인 무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습을 강행하려는 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의 열쇠를 쥔 극우 연정 파트너들로부터 강경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연정이 붕괴되고 또 이미 비리 등 세 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mean, many far right now groups in Israel, they want the, or they demand the complete annihilation of Palestinians from Gaza or the complete. So I think if he doesn't, I mean, go their way, they might attack him himself. 네타냐후로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재판에 계속 이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좀 더 큰 세력 이란을 개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좋고. 최근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 영향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37%로 소폭 상승해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의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And now what we see is we see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For some people, it feels like that Benjamin Netanyahu prefers its political interest on other interests that serves the war. So there's an increase of criticism and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네타냐후 총리의 라이벌이자 전신내각 강요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최근 미국 백악관을 다녀온 이후 오는 9월 조기 총선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상태인데,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의 행보가 이러한 조기 총선을 유발할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분분합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인 인권 유린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군 부대에 대해서 미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기 총선 요구와 같은 이스라엘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박과 같은 외부 상황도 향후 이스라엘의 공습 수위를 조절할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